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0장 말씀입니다. 제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넷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포츠 경기 기사에서 종종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패배를 잊고 다음 경기에 집중해야. 네, 저는 그 기사를 볼 때마다 뭐 이래 뻔한 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사람이 패배를 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서 문제죠. 패배라는 것이 강력한 기억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기억일수록 그 패배의 잔상이 생각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패배를 잊는 것이 다음 경기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아주 뻔한 말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패배에 대한 잔상에 사로잡히면요, 그것이 또 다른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능하다면 패배를 잊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전쟁을 나누고 있는데 다윗의 전쟁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암몬에게 수치를 당하죠. 수치를 당하고 그 암몬과 아람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장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전쟁이 끝나게 돼요. 요압 장군이 이제 암몬으로 쳐들어가서 랍바를 함락시키면서 끝납니다.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까지 완전히 승리하면서 다윗의 전쟁이 끝이 납니다. 서두에 패배를 잊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완전하게 삭제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어요? 1절에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하고 그 뒤에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요 둘 사이에 이 점점점 있는 사이에 삭제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마지막 문구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12장 26절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함에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점점점 사이가 사무엘하에는 이렇게 상당히 길게 나와 있는데 그 긴 부분이 바로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다윗의 이 치명적인 범죄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는 완전하게 삭제가 되어 있어요. 역대기는요, 다윗을 완전한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간음 장면의 삭제는 그저 다윗을 흠없는 완벽한 왕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삭제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완전히 잊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의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는 언제나 죄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회개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 입장에서는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기껏 죄짓게 했더니 회개하면은 완전히 잊어진대요. 완전히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마귀에게는 너무나도 이게 불편하고 힘든 일이죠. 그렇다 보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언제나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공격해요. 야, 회개해봤자 소용없잖아. 너 또 죄 지을 거잖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게 있어서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고 있던 습관적인 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음란의 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게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면서 마음과 생각까지 짓는 것까지 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요,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이게 반복됐어요. 어느샌가 회개하기 싫어졌어요. 왜요? 어차피 또 지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회개에 대해서 완전하게 무감각해지는, 회개해봤자 필요 없으니까 회개의 무용론까지 이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의 죄가 오늘 말씀에 보면 완전하게 삭제됐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기억치도 않으셨어요. 완전하게 잊으셨습니다. 말씀을 듣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정말로 완전히 지우셨구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완전히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회개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습관적인 죄에 빠져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약속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래요. 어느 날은 너무 낙심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수치심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죄를 짓고 말았어요. 또 죄를 지었는데 제발 한 번만, 부디 한 번만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의 죄는 모두 잊혀진 바 되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는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한나절이 지나지 않아서 그날 밤에 다시 그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죄를 지은 그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패배하고 그 좌절한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침에 말했던 그 죄 말입니다. 제가 지었던 그 죄 말이에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너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않단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은요, 우리가 회개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삭제해버리세요. 우리를 보는 주님께서는요, 눈을 가리신 주님이세요. 나는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그 약속을 믿으면 회개할 수가 있어요. 이 약속을 믿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의 능력이 살아나고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이 다윗에게는요, 회개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회개의 능력이 뒤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첫 전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소년 시절에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싸우던 그 전투가 다윗의 인생의 첫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 전쟁이 어떻게 끝나요? 골리앗들과 골리앗의 후손들, 그 가드 사람들, 그 장성한 자들과의 전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후사 사람 십부게, 야일의 아들 엘하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 옛날에는 어땠어요? 다윗 외에 이스라엘의 골리앗에게 감히 대적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들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능히 골리앗의 후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 다윗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한 영적 승리가 블레셋에 대한 완전한 승리로 이어졌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사람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완전한 승리로 이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과 부활과 완전하게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요, 단지 죄를 용서받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그 회개를 통하여 오늘 나의 승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또 3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간신히 이기는 자들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공격에 휘둘리면서 죄에 대한 무능력함으로 좌절하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회개의 무능력함으로 넘어져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죄에 좌절한 이 시대 청년들에게라는 책을 쓴 장사나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도 습관적인 음란의 죄가 있었다 그래요. 죄에 넘어지고 회개하고 죄에 넘어지고 회개하기를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 죄를 끊고 싶었어요. 오죽하면은 핸드폰을 2G폰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내와 연애 교제할 당시에 어떻게든 아내를 지켜주고 자신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던 차까지 팔아버렸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이게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도대체가 끊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 지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패배의식에 젖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정말로 은밀한 죄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걸 깨닫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주님 이제 제가 습관적인 죄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믿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이 열려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에게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음란의 죄를 갖고 있었어. 사모님이 그 죄를 아내가 그거를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게 됐어요. 제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해졌던 제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죄를 이기게 됐습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날마다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지쳐 쓰러지고 지쳐 쓰러지던 저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더라고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니까 제 회개가 달라졌어요. 저도 동일하게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었던 죄가, 이랬던 회개 기도가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주님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정말로 이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죄가 미워지게 해주십시오. 죄가 싫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후에 정말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죄 회개가 달라지고 저 또한 이 습관적인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완전하게 삭제하셨어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근거는 단 하나예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패배를, 영적인 패배를 완전하게 잊으시고 그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이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한 저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에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완전하게 잊으셨어요. 완전하게 삭제하셨어요. 그 은혜가 오늘 다윗에게 주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잊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며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완전히 잊혀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회개에도 기회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소서. 온전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단지 우리의 죄를 지은 내 지은 죄를 나열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회개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는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잊으시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삭제하시는 그 온전한 주의 그 회개 능력을 이 시간 우리가 누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죄가 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우리가 죄가 온전히 싫어지고 온전히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죄가 완전히 끊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에게 능력을 온전히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완전히 잊혀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누려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회개의 능력이 계속해서 더욱더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말씀, 가지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다윗 한 사람의 영적 승리가 블레셋에 대한 완전한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로 모든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한 아담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날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다윗 한 사람의 영적 승리가 블레셋의 완전한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주님 다윗 한 사람만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는데 주님 그것이 주님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누구든지 주님 골리앗을 볼 때 골리앗의 후손들을 볼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단 한 사람의 단 한 주님 인류를 대표하는 한 아담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전부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 승리를 힘입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힘입어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주님 마귀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그 관계 가운데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이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그 승리를 날마다 맛보며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승리를 이루어주소서.